Before. After.코인드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레슨을 안 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전부 다 문제여서. 그리고 오늘 가르쳐 주실 분은 이분이십니다. 아하. 사람은 역시 배워야 되나봐요. 임팩트가 이렇게 바로 달라지나? 코치님 말대로 하면 바로 잘 맞습니다. 이제 임팩트는 알겠는데 거리가 계속 가깝네요. 공에 다가가다가 뒤로 빠지면서 치는 느낌?
상체를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치니까 볼과 거리를 더 멀리서 잡게 돼서 그런지 저절로 거리 조절이 됐습니다. 스탠스가 넓어지니까 공과 거리가 가까워질 걸 대비해서 저도 모르게 거리를 벌리게 되고, 공과 최소 거리가 왼손 끝이라고 생각하고 치니까 거리 조절이 쉬워지고 임팩트도 좋아졌습니다. 임팩트 다음에 몸이 돌아갈 때 확실히 공을 끝까지 보게 되고, 공이 길게 와도 타이밍 잡기가 쉬웠습니다. 진짜 치는 족족 계속 스윗스팟에만 맞으니까 오랜만에 스트레스 해소가 되네요.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만 하는 나란 놈.
진짜 이건 꿀팁인 것 같습니다. 성격 급한 저의 고질병. 빨리 돌아오려고 치는 순간 몸을 뒤로 계속 빼요. 확실히 테니스는 성격 급한 사람보다 여유로운 사람이 더 빨리 느는 것 같습니다. 내가 그래서 안 느나?